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7월 16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청정기술에 관한 포럼 개최 소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청정기술에 관한 포럼이 내일 7월 17일 외교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또 국내 청정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분석하여 우리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기후변화, 그리고 온실가스, 그리고 녹색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윤강현 국제경제국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SBS 기자인데요. 그 김광호 씨에 대해서 네. 그 지금 현재 외교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현재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위와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좀 언급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협조 요청을 함에 있어서 그 김광호 씨의 지금 국정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사실 북한 국적으로 볼 것인지 한국 국적으로 볼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구체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처럼 라오스로 저기 탈북 청소년들 그렇게 가게 되는 일이 재발이 되면은 정부로서 부담 아닙니까? 네, 두 개는 별개의 다른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광호 씨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구체 내용에 대한 언급을 이 시점에서는 하기가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입니다. 지금 김광호 관련해서 없는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된 건가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호 씨 관련해서 이거 소속사하고 성함을 좀 KBS의 이중근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김광호 씨 관련해서 그 가족들이 지금 중국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이 끝난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현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부가 생각하는 필요한 조치는 뭡니까? 네, 구체 내용은 오늘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네. 네. 네, 일본 NTV 이성진입니다. 최근에 그 일본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등을 복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우리의 입장을 물어보시기 전에도 잘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아랑 기자입니다. 한미측 전략 대화 그 1.5 트랙이 22일에 열릴 뭐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며칠 안 남았는데 열리는 건지 또 열리게 되면 누가 오는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7월 하순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가 확정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듣질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정례 브리핑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20일이라고 못 받기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헤럴드 경제 원호연입니다. 네. 내일부터 김기현 제1차관께서 일본 방문을 하시는데 지금 뭐 사이키 사무차관하고는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인사를 만날 예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측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면담 일정을 잡는 것이 간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진할 때 다른 인사들 만나려고 우리는 추진을 했는데 그쪽에서 어려움을 표시한 건가요? 아니면 논의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을 타진해 본 결과 쉽지 않은 것으로 알게 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TV조선 최우정 기자입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J북 탈북자가 이제 중국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국적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일반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 J북 탈북자가 중국에 갔을 때 보호를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뭐 대사관을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직접 나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그런 그 같은 영사 보호가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정하라입니다. 조총련 네네. 그 응원단은 여전히 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입국 절차를? 그렇습니다. 북한 여성 축구팀 그 응원하기 위한 응원단들이 그 방한 신청이 이루어졌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가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 제2북 탈북자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오길 원해서 중국으로 갔을 때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사관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또 확인을 해주시오. 앞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2북 탈북자가 네.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중국으로 갔을 때 대사관에 요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일반 탈북 경로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오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가상의 경우를 해서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이렇게 심판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중앙일보 정원엽입니다. 김강호 씨 관련해서 김강호 씨 부부가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면은 같이 이번에 탈북한 처제와 처남 우리 국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교부가 그 탈북자 5명을 대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건지 다른 조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글쎄 상당히 그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우리 국민과 아직 우리 국민 그 국적 이런 그 회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 탈북민 보호의 의지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이 이해가 좀, 뉴스원의 조용빈 기자고요. 방금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탈북민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탈북민 보호 의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원을 제공한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탈북민 보호가 이미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스테이터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런 우리의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그와 상관없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지는 철저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처음에 그러면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김광호 씨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제가 자꾸 저 같은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이라는 시점을 말씀하신데 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 그냥 정말 이 자리를 말씀하신 건지 제 표현에 좀 어폐가 있었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위와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안위와 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으로 대체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